이번 영상은 세계적인 운동 유튜버 제프 형이 설계한 본 운동을 끝내고 난 뒤 마무리 운동으로 딱 하기 좋은 주 3회 빈도의 팔 운동 루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프 형은 일반적인 팔 운동 실수 5가지를 말해주는데, 첫 번째는 팔 운동을 스쿼트나 데드할 때처럼 너무 중량에만 초점을 맞춰 근력 증가 위주로 훈련한다는 점으로 가벼운 중량으로부터 드롭 세트나 운동의 자세 변경, 운동의 가동 범위 변경 등으로 실패 지점까지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며, 두 번째는 팔 운동들은 근성장에 효과적이라는 원심성 수축, 즉 네거티브를 활용하기에 최적인 운동인데 네거티브를 잘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세 번째는 팔 크기에 큰 영향을 주는 상완근이라는 근육의 운동을 잘 하지 않으며, 네 번째는 삼두근이 가슴과 어깨 운동 중에 항상 쓰인다는 이유로 삼두 초점의 운동을 많이 수행하지 않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라는 근육 수축에 집중하며 운동해야 하는데 목표 근육에 대한 수축 자극을 정확하게 느끼지 않으면서 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같은 경우는 이두근의 모든 기능을 활용하여 팔꿈치를 강력하게 수축하고 수축을 유지하며 손을 밖으로 외 회전을 주고 동시에 어깨 굴곡으로 팔을 들어올리면 이두의 경련이 올 것만 같은 지리는 수축감을 받을 수 있는데, 모든 이두 운동 중 이 수축감이 느껴져야 한다고 말하며, 삼두 역시 동일하게 팔꿈치를 펴 강하게 삼두를 수축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어깨 신전을 줄 때 만들어지는 삼두의 강력한 수축이 느껴져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섯 가지를 염두에 두고 설계한 제프 형의 팔 운동 루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운동 루틴은 주 3회로 이두 루틴과 삼두 루틴,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충 루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처럼 본인이 하고 있는 운동 루틴에 따라 당기는 운동이나 등 운동하는 날에는 이두, 미는 운동이나 가슴 운동하는 날에는 삼두를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두 운동부터 살펴보면, 인클라인 덤벨 컬을 10rm의 중량으로 5회를 수행할 건데, 모든 반복에 3초의 네거티브를 가져가며 수행하고, 5회가 끝나면 바로 상체를 세워 덤벨 컬 5회를 똑같이 3초 네거티브로 진행하고, 5회가 끝나면 또 바로 상체를 앞으로 숙여 시티드 드래그 컬을 똑같이 5회 3초의 네거티브로 총 15회를 진행한 다음에 바로 덤벨의 무게를 2.5kg씩 줄여서 똑같은 방식으로 15회를 반복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직접 해봤는데, 헬린이라서 그런가 모든 반복을 도저히 연속으로 진행할 순 없었고, 후반부엔 레스트 포즈 기법으로 반복 사이 3에서 5초가량 휴식을 취해야만 했지만, 정말 바벨컬을 10 곱하기 10은 한 것 마냥 미친 펌핑감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이두근은 완벽하게 털렸습니다. 자, 그리고 3두 루틴은 양손에 덤벨을 들고 인클라인 벤치에서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을 수행하는데, 중량은 10rm의 60% 중량으로 상단 범위에서 7회 반복, 하단 범위에서 7회 반복, 전체 가동 범위로 7회를 수행하고, 쉬지 않고 그 덤벨로 바로 인클라인 벤치에 기대서 덤벨 킥백을 최대 수축에 초점을 맞춰 1분간 진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덤벨을 그대로 들고 벤치에 누워 덤벨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을 하는데, 올리는 건 가슴과 어깨 근육을 사용해 쉽게 올리고 오직 네거티브에만 초점을 맞춰 1분간 진행하면 끝입니다. 저는 이걸 하면서 덤벨 킥백이 이렇게 맛있는 운동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보충 루틴은 먼저 첫 번째 운동으로 맨몸 삼두근 운동을 실패 지점까지 2에서 3세트를 진행합니다. 운동의 종류는 좁은 그립의 푸시업이나 벤치 딥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동으로 상완근을 위한 해머컬을 10에서 12회씩 실패 지점까지 3에서 4세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운동은 다시 첫 번째 운동 맨몸 삼두근 운동을 2에서 3세트 반복하면 끝입니다. 세트 사이 휴식 시간은 맨몸 운동은 60에서 90초, 해머컬은 2분에서 3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팔 운동 루틴은 30회 이상의 고반복을 쉬지 않고 다양한 운동 기법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이러한 저중량 고반복을 통한 실패 지점까지의 운동은 엄청난 고통으로 실패 지점에 가까워졌다 생각하는 시점이 와도 계속해서 반복이 가능하단 게 정말 개짜증 났지만, 짧고 굵게 한 세트만 해도 야무진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참 매력적이지만,